이상어 올리 베베 띵 나 진짜 진짜 화났어 아기 이상어 뚜루루뚜루 신나는 뚜루루뚜루 모래성 뚜루루뚜루 만들기 예! 짜잔! 완성! 안녕 얘들아 내 모래성 어때? 우와 멋진데? 나도 이거 만져볼래 미안 우와 두려워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같이 다시 만들자 알았어 모래성이다 나도 만져볼래 너구나 내 몸에 혹을 만든 녀석이 아하 네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그럴 땐 말이야 버블살롱에 오세요 버블버블 노래하며 오늘의 기분을 들어볼 시간 우와 여긴 뭐하는 곳이에요? 이런 데 처음 와봐요 우와 마음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도와주는 곳이야 뭐예요? 올리 마음을 알려줄 도구지 저 버튼을 화가 난 만큼 눌러볼래? 이렇게요? 요만큼 화났구나 아니요 이만큼 화났다고요 저런 정말 화가 많이 났네 화가 났을 땐 올리 머리를 차갑게 식혀주는 화르르 펑펑 불꽃 샴푸가 최고지! 머리가 정말 뜨겁구나! 뭐가 이렇게 올리를 화나게 했을까? 나 진짜 진짜 화났어! 내가 만든 모래성 예쁘게 쌓아올려 한번 건드려 두번 건드려 화가 나려고 할 때 숨을 크게 쉬어봐 후후후 하하하 마음이 부글거리고 머리가 뜨거울 땐 멈추고 숨 쉬기 후후후 하하하 싹둑싹둑 자, 됐다! 선물이야! 우와, 바람개비? 버블버블 바람개비야! 화가 날 땐 숨을 크게 쉬면서 바람개비를 불어버렴!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요! 머리도 어? 시원해요! 고맙습니다, 꽃게 사장님! 그래, 잘 가! 내 모래성 진짜 열심히 만든 건데 아 맞다 화가 나려고 할 땐 버블 바람개비로 숨을 크게 올리 너 이제 괜찮아? 나 괜찮아. 아까 너무 속상해서 그랬어. 화내서 미안해. 아, 아니야, 올리. 그런 줄도 모르고 웃어서 미안해.
우리 같이 모래성 만들까? 어, 좋아. 뭐? 랄랄라 모래성을 만들자.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온 소중한 내 아가야, 언제나 이 노래를 내게 불러줄게. 새근새근 곤히 잠든 널 만났던 그날, 스르륵 피어나는 따뜻한 네 마음, 항상 내 곁에서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내 아가. 어느 날에 내게 맴도는 선물 같은 멜로디, 항상 나 지켜줄게. 세상 누구보다
사랑해요.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아, 깜짝이야. 오늘은 뼈를 다친 친구들이 많아 보여.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첫 번째 환자분, 기린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친구랑 싸우다가 목을 쿵. 아야, 내 목! 목을 많이 다치셨군요. 목을 댈 수 없어요. 너무 아파요. 무리해서 들지 마세요. 제가 빨리 살펴봐 드릴게요. 친구들, 나와 같이 치료할 준비 됐지? 아야. 아무래도 뼈를 다친 것 같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자, 셋 세고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이런, 목뼈가 부러져서 뒤죽박죽이 됐어. 목뼈를 다시 맞춰보자. 크기와 색깔을 잘 보고 끼워줘. 그렇지. 좋았어. 응? 안 돼! 아야야, 내 목! 아, 죄송해요. 다시 집중, 집중. 자, 큰 것부터. 좋아! 마지막 뼈야! 야호! 목뼈를 다 맞췄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뼈가 잘 붙도록 붕대 감아드릴게요. 어떤 무늬가 좋을까? 좋아! 알록달록 무지개 붕대! 치료 끝! 빨주 노초 파남보! 멋쟁이 기린이야! 기다란 뚜루루뚜루 기린목 뚜루루뚜루 펴졌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무지개 붕대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저도 기뻐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뼈, 날개가! 날개 뼈를 다치셨군요. 날개가 욱신욱신 너무 아파요. 선생님, 저는 이제 못 나는 건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시 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일단 뼈가 다쳤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여기! 날개 쪽 뼈가 닳아서 없어졌어. 아무래도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수술 받으면 다시 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제가 꼭 고쳐드릴게요. 그럼 먼저 수술할 때 아프지 않도록 스르륵 잠이 오게 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털을 밀자. 좋았어.
친구들, 이제 새로운 뼈를 끼워주자. 여기에 딱 맞는 날개뼈를 찾아줘. 이건... 안 들어갔네. 더 작은 걸 넣어보자. 어? 이건 너무 작은 걸? 으아! 뱀이었잖아! 야호! 바로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상처를 단단히 꿰매자. 위에서 아래로 같은 숫자를 이어줘. 상처 꿰매기 완료! 마지막으로 상처가 보이지 않도록 깃털을 꽂자. 완벽해! 어깨 수술 대성공! 독수리 뚜루루뚜루 쌩쌩쌩 뚜루루뚜루 날아요 뚜루루뚜루 수술 끝! 우와! 다시 날 수 있게 됐어요! 모두들 정말 고마워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어디가 아파서 우셨나요? 사냥을 하다가 바위에 쿵! 아야! 다리가 부러졌군요. 덜렁덜렁 다리가 덜렁거려요.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냥을 하다가 넘어지다니 너무 창피해.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빨리 치료해 드릴게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볼게요. 자, 찍습니다. 역시 다리뼈가 부러졌어. 부러진 뼈 조각을 맞춰보자.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됐어요. 이제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보호대와 붕대로 고정해드릴게요. 돌돌돌 붕대를 감자. 다 됐다! 마지막으로 목발을 맞춰드릴게요. 어떤 색이 좋으세요? 파란색! 제 무늬처럼 멋진 파란색으로 부탁해요. 오, 예. 역시 난 파란색이 잘 어울려. 티라노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다리 뚜루루뚜루 치료 끝! 감사해요. 정말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모두 치료가 잘 되어 다행이에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정말 고마워요. 친구들, 오늘도 함께 치료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즐겁고 행복했던 1년 365일 새해맞이 뚜루뚜 준비하는 뚜루뚜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뚜 새해 선물 뚜루뚜 준비하는 뚜루뚜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뚜 새해 계획 뚜루뚜 세우는 뚜루뚜 할아버지 상어 즐겁고 행복했던 1년 365일 내년엔 더 행복할 거야 하세요. 감사상어 내년엔 더 건강하세요 할머니 상어 새해엔 더 부자 되세요 할아버지 상어 원하는 모든 일 다 이루세요 뚜루뚜루뚜루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좋은 아침이에요. 아기 상어도 안녕. 친구들 큰일 났어. 나를 좀 도와줘. 아기 상어에게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우리 같이 아기 상어를 도와주러 가볼까요?
상우 가족이 모두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이에요? 친구들! 친구들은 무슨 색이 제일 멋지다고 생각하니? 누가 뭐래도 분홍색이 제일 멋지잖아. 안 그래? 잘 보라고. 어? 바다가 분홍색이 되었어요. 이것 봐. 바다가 분홍색이 되니 더 멋지지? 분홍 바다 뚜루루뚜루 분홍 바다 뚜루루뚜루 분홍 바다 뚜루루뚜루 분홍 바다. 무슨 소리? 파란색이 최고지. 바다는 원래 파란색이야. 파란색 바다가 제일 멋져. 이번엔 파란색 바다예요. 파란 바다 뚜루루뚜루 파란 바다 뚜루루뚜루 파란 바다 뚜루루뚜루 파란 바다. 아니야 아니야, 주황색 바다가 제일 아름다워. 주황색이 얼마나 멋진지 잘 보렴. 친구들, 바닷속이 주황색으로 변했네요. 주황바다 뚜루루뚜루 주황바다 뚜루루뚜루 주황바다 뚜루루뚜루 주황바다. 뭐니 뭐니 해도 초록색이 최고지. 다들 뭘 몰라서 그래. 초록색만큼 멋진 색깔은 그 어디에도 없어. 바다가 할아버지 상어처럼 초록색으로 변했어요. 초록바다 뚜루루뚜루 초록바다 뚜루루뚜루 초록바다 뚜루루뚜루 초록바다. 잠깐! 분홍색이 가장 멋져요. 파란색이 제일 예쁘다고요. 주황색이 최고지. 좋아. 어떤 색이 가장 예쁜지 결판을 내보자꾸나. 어떡해 친구들. 상호 가족이 싸우려나 봐. 바다색이 마구 변하고 있어. 불가사리도 문어도 색깔이 다 바뀌었네. 바다 색깔이 점점 이상하게 섞이고 있어요. 어? 무슨 일이지? 물고기 친구가 울고 있어. 물고기야, 왜 울고 있니? 아하, 원래 색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구나. 보라 물고기야, 정말 미안해. 우리 색깔만 제일 멋있는 줄 알았단다. 그런데 너의 원래 색깔인 보라색이 훨씬 예쁘구나. 우와, 상어 가족이 바다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어. 그래요. 바다는 원래 색깔인 게 가장 아름다워요. 상어 가족의 색깔이 모두 예쁜 것처럼. 상어 가족 뚜루루뚜루 상어 가족 뚜루루뚜루 우리는 뚜루루뚜루 상어 가족. 역시 다 함께 헤엄치는 상어 가족이 가장 멋져요. 상어 가족, 이제 다들 화해한 거죠? 바다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 안녕! 핑크퐁 출동 완료!
다들 무슨 일이시죠? 도둑이 나타났어요. 내 돈이 모두 사라졌어요. 내 금이랑 진주도 모두 없어졌어요. 내 책들도 몽땅 사라졌어요. 냉장고 안에 음식들도. 그리고 내 장난감들도 모두 사라졌어요. 이건 도둑 상어 가족의 짓이 분명해. 도둑 상어 가족? 네, 어젯밤에 감옥에서 도둑 상어 가족이 탈출했거든요. 도둑 상어 가족은 바닷속 최고의 악당들이라서 어서 다시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해요. 도둑 상어 가족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가족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한데? 무슨 소리? 색깔만 조금 비슷하지 눈빛부터 아주 얄밉게 생겼네. 그래,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줄무늬가 있답니다. 잘 기억했다가 찾아내야 해요. 친구들, 나 경찰 핑크폰과 함께 도둑 상어 가족을 잡으러 출동하자! 나쁜 도둑 상어, 어디로 도망쳤는지 몰라도 꼭 잡아내고 말 거야. 친구들, 우리 같이 도둑 엄마 상어를 먼저 찾아보자. 핑크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잘 기억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도둑 상어다! 잡아라! 핑크퐁! 나야 나, 엄마 상어. 나도 도둑 엄마 상어를 찾고 있단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찾아보자. 아! 진짜 엄마 상어였구나. 죄송해요. 네, 다시 한번 잘 찾아볼게요. 도둑 엄마 상어는 어디 있지? 여기 있다! 꼼짝마, 도둑 엄마 상어! 잡혔다! 제발 풀어줘! 다음부턴 안 그럴게! 내가 훔친 돈은 다 돌려줄게! 감옥은 싫단 말이야! 친구들! 여기에 도둑 아빠 상어가 자주 나타난대! 우리 같이 잘 살펴보자! 도둑 아빠 상어는 파란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알겠지?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내가 망원경으로 한번 살펴볼게. 여기 있나? 여기엔 줄무늬 물고기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다면 저쪽에? 고래랑 문어랑 돌고래? 여기에도 도둑 아빠 상어는 보이지 않아. 도둑 아빠 상어는 여기 없나 봐. 우리 다른 데로 가보자. 으잉? 도둑 아빠 상어가 보인다고? 에이, 거짓말! 없었는데? 응? 정말로 도둑 아빠 상어가 보인다고? 어디? 아! 찾았다! 도둑 아빠 상어! 대단해, 친구들! 당장 이 문 열지 못해! 감옥은 지겹단 말이야! 수상해, 수상해. 여기 어딘가에 분명 도둑 상어가 숨어있을 것 같아. 안 그래, 친구들? 우리 여기에서 도둑 할머니 상어를 한번 찾아보자. 도둑 할머니 상어는 주황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알지?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주황색의 검은색 줄무늬! 네 눈엔 내가 도둑 같아! 어? 아니, 미안해 호랑이야. 다시 한번. 어? 저기 꼬리가 움직인다! 주황색 검은색 줄무늬! 도둑 할머니 상어가 분명해! 찾았다! 도둑 할머니 상어! 에이, 날 찾아내다니! 이번엔 내가 봐준 거야! 더 제대로 숨으면 아무도 날 찾지 못할걸? 여기 어딘가에 도둑 아기 상어가 숨어있는 것 같아. 얼른 도둑 아기 상어를 찾아내자. 노란색, 검은색 줄무늬를 찾아내면 돼.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아이스크림? 아니야, 아이스크림은 먹고 싶지 않아. 아하! 아이스크림으로 도둑 아기 상어를 유인하라고?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야, 친구들! 맛있는 아이스크림! 나 혼자 다 먹어야지!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내 거야! 저리 비켜! 잡았다! 안 돼!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 친구들! 친구들 덕분에 도둑 아기 상어를 잡을 수 있었어! 핑크퐁! 핑크퐁! 어? 핑크퐁! 여기 바다 위에 수상한 물건들이 떠있어! 와서 한번 확인해줘! 알겠어! 지금 바로 갈게! 어? 이게 다 뭐지? 왠지 여기 어딘가에 도둑 할아버지 상어가 숨어있을 것 같아! 핑크퐁이랑 친구들이 한번 잘 찾아봐줘! 응! 알겠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잠깐! 누가 바닷가에 쓰레기를 버려서 여기까지 밀려 들어왔나 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 얼른 죽자. 도둑 할아버지 상어는... 여기 있는 것 같아! 조심조심 다가가보자. 셋 세고 잡는 거야. 하나, 둘, 셋! 잡았다! 도둑 할아버지 상어 체포 성공! 날 가만두란 말이야! 겨우 물건 몇 개 훔친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지금? 별것도 없던데 이렇게까지 구울 일이야? 어서 이 문 안 열어! 열어줘! 우리의 소중한 물건을 갖고 가려고 하다니 벌을 받아 마땅해! 맞아! 이 나쁜 도둑 상어 가족! 다신 감옥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더 강력한 자물쇠로 가둬놓을 거야! 고마워, 경찰 핑크퐁! 그래, 고마워, 핑크퐁! 네 덕에 우리 물건을 다 되찾았어! 고맙긴요! 제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어? 어? 도둑 핑크퐁? 도둑 핑크퐁 잡아라!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도와주세요! 어?
경찰관, 소방관, 정비공분들이잖아. 그런데 많이 다치신 것 같아. 빨리 치료해드리자. 이쪽으로 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경찰관님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도둑을 잡다가 다쳤어요. 거기서! 이마가 찢어졌군요. 따끔따끔 따가워 너무 아파요. 못된 도둑, 거의 다 잡았는데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찰관님을 다치게 하다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얼른 살펴봐 드릴게요. 상처에 세균들이 엄청 많아. 소독약으로 세균을 물리치자. 조금 따끔해요. 휴, 됐어요. 이제 상처가 잘 아물도록 연고 발라드릴게요. 친구들, 상처 위에 연고를 쭉 짜보자. 좋아, 상처가 가라앉았어. 마지막으로 반창고 붙여드릴게요. 어떤 반창고를 붙여드릴까요? 삐용 삐용, 경찰차 문의로 부탁드립니다. 삐용 삐용, 경찰차 출동! 찢어진 뚜루루뚜루 이마, 뚜루루뚜루 나았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어? 불이 꺼졌어. 무슨 일이지? 어? 청진기랑 가방이 없어졌어. 겁도 없이 경찰관 앞에서 물건을 훔치다니. 당장 거기 서지 못해? 친구들, 도둑이 어디 숨었는지 같이 찾아볼까? 너 저기 꾼! 샷! 잡았다! 의사 선생님의 소중한 청진기를 훔치다니! 여기요, 가방이랑 청진기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정말 최고예요. 자, 다음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불을 끄다 다쳤어요. 다리에 화상을 입으셨군요. 화끈화끈 아파요, 도와주세요. 불에 다친 상처가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치료해드리자. 열 때문에 피부가 빨갛게 부어올랐어. 차가운 물로 부어오른 피부를 가라앉히자. 피부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제 물집에 연고를 발라드릴게요. 너무 따가워요. 아프지 않게 좀 더 살살 발라드릴게요. 네. 휴, 정말 잘 참으셨어요. 마지막으로 붕대를 감아드릴게요. 어떤 붕대로 감아드릴까요? 뜨거운 불을 끄는 시원한 물방울 무늬로 부탁드려요. 우와, 멋져요. 다리에 뚜루루
뚜루루 뜨거운 뚜루루 뚜루 화상 뚜루루 뚜루 지료 끝! 정말 감사합니다. 나 무슨 일이지? 나 지진이에요. 어서 책상 아래로 머리를 보호해요. 모두 괜찮으시죠?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휴, 덕분에 안전하게 대피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진이 나면 책상 밑으로 꼭 기억할게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망치가 팔에 떨어졌어요. 망치를 안전한 곳에 둘 걸. 아무래도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빨리 살펴봐야겠어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 상태를 확인해보자. 자, 찍을게요. 역시 팔뼈가 부러졌어. 뼈 조각을 맞추자. 조금만 참으세요. 잘 참으셨어요. 이제 뼈가 튼튼하게 붙을 수 있도록 깁스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대를 대고 이제 붕대를 돌돌돌 감아줘. 다 됐다! 다 나으실 때까진 팔걸이가 필요하실 거예요. 어떤 무늬로 드릴까요? 부릉부릉 자동차 무늬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망치에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팔뼈 뚜루루뚜루 치료 끝! 구급차 소리가 이상해. 고장났나? 고장난 차는 모두 제게 맡겨주세요. 뚝딱뚝딱 고쳐드릴게요. 다 됐습니다. 우와! 구급 잠수함이 없으면 큰일인데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다시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픈 곳을 치료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마웠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기 약속!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온 소중한 내 아가야 언제나 이 노래를 내게 불러줄게 새근새근 거니 잠든 널 처음 만났던 그날 스르르 피어나네 따뜻한 네 마음 항상 내 곁에
우리가 도와줄게. 삐뽀삐뽀 고마운 경찰상어 뚜루뚜루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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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뽀삐뽀 경찰상어 바닷속에 용감한 해결사 친구가 위험할 때 걱정마 우리가 구해줄게. 상어가족 추석 숨바꼭질 친구들 안녕. 오늘은 우리 전통 명절인 추석이야. 추석에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면 소원이 모두 이루어진대. 우리 같이 소원 빌어볼까? 아? 어잉? 이상하다. 보름달이 어디 갔지?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어야 하는데. 어라? 편지가 왔네? 올리야, 안녕. 난 달에 사는 토끼야. 지금 큰일 났어. 내가 사는 보름달에 도둑문어가 훔쳐갔어. 보름달은 내가 가지고 간다.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고 싶은가?
여기 편지 위에 그려진 추석 선물들을 모두 찾아오면 보름달을 돌려주도록 하지. 안 되겠어. 친구들, 우리 함께 토끼에게 보름달을 찾아주고 악당 도둑 문어를 혼내주러 가자.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맛있는 뚜루루뚜루. 어? 올리 왔구나? 네, 아빠. 와, 맛있는 냄새가 나요.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을 음식을 만들고 있었단다. 그런데 올리야, 무슨 일 있니? 나쁜 도둑 문어가 보름달을 훔쳐갔어요. 친구들, 추석 선물들 중 첫 번째, 송편부터 찾아볼까? 송편 어디 어디 있나? 반달 모양 맛있는 송편. 송편 어디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반달 모양? 송편? 에이, 바나나였구나. 이건 뭘까? 에이, 레몬이네. 이것도 송편이 아니잖아. 올리가 송편을 찾고 있구나. 올리야, 저기 냄비 쪽을 한번 살펴보겠니? 찾았다, 송편! 드디어 도둑문어가 원하는 첫 번째 추석 선물을 찾았어. 이제 얼른 두 번째 추석 선물을 찾으러 가야겠어. 아빠! 전 이만 가볼게요. 그래. 여기 어딘가에 한복이 있을 거야. 한복 어디 어디 있나? 알록달록 멋진 한복. 한복 어디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뭔가 움직인다. 에이, 이건 한복이 아니라 한복과 무늬가 비슷한 모자잖아. 다시 돌려놔야겠다. 그렇다면 한복은 어디 있을까? 어? 저기 알록달록한 게 움직이는데 한복인가 봐. 에이, 이것도 한복이 아니라 복주머니잖아. 올리야, 여기 있었구나. 아빠가 지금 맛있는 요리를 준비 중인데 우리가 같이 가서 도와드리자. 엄마, 그런데 제가 지금 한복을 찾고 있어서요. 혹시 한복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한복은 옷장에 두었는데. 옷장에서 한번 찾아볼래? 올리야, 엄마는 아빠 요리를 도와드리러 가봐야 해서 이만 가볼게. 네, 엄마. 감사합니다. 찾았다! 한복! 두 번째 추석 선물을 찾았어. 정말 다행이야. 이제 마지막 추석 선물을 찾으러 가볼까? 응? 이게 뭘까? 친구들, 이게 뭘까? 그래! 할머니는 아실지도 몰라. 할머니께 가서 여쭤봐야겠어. 우리 할머니한테 가봐요. 건강술래, 건강술래.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는 어디 계신 걸까? 우와, 그런데 이거 정말 재밌어 보인다. 추석에 하는 놀이인 강강술래인가 봐. 어? 그런데 할머니는 어디 계신 걸까?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강강술래, 강강술래. 어? 찾았다! 할머니 상어! 올리 왔구나. 할머니, 여기 편지 속에 있는 추석 선물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뭘까요? 아, 이건 밧줄이라고 한단다. 추석 때 하는 전통 놀이인
줄다리기를 할 때 쓰는 거란다. 아, 그렇구나. 그럼 밧줄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저기서 줄다리기를 하고 계실 거야. 할아버지한테 가보렴.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친구들, 우리 얼른 마지막 추석 선물을 찾으러 가보자. 양자! 조금만 더 힘내요, 할아버지! 그래, 그래. 내 이름에도 아직 힘이 펄펄 끓는다. 이대로 질 수 없어. 야! 이 할애비 파워를 보여주마. 우리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한 번에 끌어당기는 게야. 하나, 둘, 셋. 내 줄. 밧줄이 어디 있지? 밧줄 어디 어디 있나? 길쭉길쭉 튼튼한 밧줄. 밧줄 어디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밧줄이 어디로 날아간 거야? 마지막으로 밧줄만 찾으면 보름달을 다시 찾을 수 있어. 어? 저기 식탁 위에 저건 뭘까? 아, 밧줄이 맞는 것 같아. 이건 밧줄이 아니라 가래떡이잖아. 어? 이게 밧줄인 것 같아. 에? 꽈배기? 이것도 아니잖아. 그럼 도대체 밧줄이 어디 있는 거야? 어? 이건가 봐! 찾았다! 밧줄! 마지막 추석 선물도 찾았어! 친구들! 우리 얼른 도둑문어를 찾아가 보름달을 되찾아오자! 드디어 악당 도둑문어가 찾는 추석 선물을 모두 찾았어! 올리! 내가 찾는 추석 선물은 모두 찾았니? 그래! 여기 봐! 다 찾았어, 나쁜 문어야! 어서 보름달을 돌려줘! 여기! 어? 보름달을 찾아줘서 고마워, 올리야! 다행이야! 드디어 토끼에게 보름달을 되찾아줬어! 그리고 나도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 수 있겠어. 우와, 그런데 송편에서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네. 사실은 상어 가족들이 즐거운 추석을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 그만. 미안해, 올리. 괜찮아, 문어야. 송편 말고도 우리 아빠가 준비해 주신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데 같이 먹으러 갈래? 그래, 좋아. 고마워, 올리야. 친구들, 보름달을 보며 소원도 빌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 보내. 안녕. 와, 상어가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아기 상어 아기 상어 뚜루뚜루 아기 상어 뚜루뚜루 아기 상어 뚜루뚜루 아기 상어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엄마 상어 엄마 상어 뚜루뚜루 엄마 상어 뚜루뚜루 엄마 상어 뚜루뚜루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아빠 상어 아빠 상어 뚜루뚜루 아빠 상어 뚜루뚜루 아빠 상어 뚜루뚜루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여기 있지 여기 있지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뚜루 할머니 상어 뚜루뚜루 할머니 상어 뚜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여기 여기 있지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뚜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뚜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상어 가족 상어 가족 손가락 놀이 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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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놀이 예! 안녕 얘들아 너네 상어 가족 아니? 조심해 깨물 수도 있거든 아! 뚜루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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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상어 노란색 무슨 색 노란색 무슨 색 노란색 아기 상어 아기 상어는 무슨 색 노란
아하! 초록색! 안녕? 오늘은 핑크퐁이 어디에 놀러 온 걸까요? 어서 와라 핑크퐁. 이곳은 바다동물 보호센터란다. 다치거나 길을 잃은 바다동물들이 편히 쉬고 놀 수 있는 곳이지. 잠깐만! 다들 조심해요! 아! 놀랐다면 미안해요 다들. 너무 심심한데 우리 숨바꼭질 하지 않을래? 엄마랑 아빠랑 나랑 숨을 테니까 한번 찾아봐. 오호, 귀염둥이 회색 아기 상어로구나. 숨바꼭질? 정말 재밌겠구나, 핑크퐁 친구들. 회색 아기 상어와 함께 숨바꼭질을 해보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 엄마 상어랑 같이 회색 꼬리 엄마 상어를 먼저 찾아보자.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회색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 위에서 누가 움직였는데? 혹시 회색 엄마 상어? 뭐야? 누가 내 꼬리를 잡아당겼어? 미안해, 악어야. 너인 줄 몰랐어. 어? 저기 회색 꼬리 하나가 반짝거리는데? 혹시 회색 엄마 상어? 맞아요! 나야 나, 회색 엄마 상어! 잘했어요, 친구들. 이번에는 회색 아빠 상어도 찾아볼래요? 좋아요. 친구들, 우리 이번엔 회색 아빠 상어를 찾으러 가보자. 우리 이번엔 아빠 상어랑 같이 회색 아빠 상어를 찾아보자.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회색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우와, 회색 꼬리다. 혹시 회색 아빠 상어? 낮잠을 자려고 상어다! 놀래킬 생각은 아니었는데. 우와, 회색 꼬리다! 혹시 아빠 상어? 맞았어, 친구들. 나는 회색 아빠 상어. 찾아줘서 고마워.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찾았다 뚜루루뚜루 찾았다. 우와!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회색 아기 상어를 찾아보자.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회색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친구들, 여기 꼬리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꼬리가 회색 아기 상어일까요? 여기? 그래, 우리 한번 회색 아기 상어를 불러보자. 상어야, 혹시 여기 있니? 어허, 안녕 아가들. 나랑 같이 우리 범고래 동굴로 가자. 맛있는 것도 많고 장난감들도 아주 많단다. 싫어요. 모르는 어른은 따라가면 안 돼요. 뭐? 얼른 따라오란 말이야. 큰일 났다. 우리 어른들을 부르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당장 저리 가지 못해! 잘못했어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핑크퐁 친구들, 어른들을 불러줘서 정말 고마워. 고약한 범고래 같은 이라고! 앞으로도 절대 낯선 어른을 따라가면 안 된다, 얘들아. 네, 앞으로도 조심할게요.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찾았다, 뚜루루뚜루 찾았다. 야호! 회색 엄마 상어, 회색 아빠 상어, 회색 아기 상어. 회색 상어 가족을 모두 찾았어요. 잘했어요, 친구들.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다음에 만나서 또 같이 숨바꼭질 하자. 그래, 다음에 또 보자. 안녕. 멜로디 항상 날 안아.
소개합니다. 바다 속 최고의 짝꿍. 나는 물고기 윌리엄. 울리는 나의 짝꿍. 함께 노래해 함께 춤을 춰. 우리는 최고의 짝꿍. 울리. 나는 아기 상어 울리. 윌리엄은 나의 짝꿍. 함께 노래해 함께 춤을 춰. 우리는 최고의 짝꿍. 윌리엄 울리. 우리는 최고의 짝꿍. 파이팅! 함께 노래해 함께 춤을 춰. 우리는 최고의 짝꿍. 오늘은 핑크퐁이 상어가족이랑 놀기로 했대요. 핑크퐁이 헤엄쳐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상어가족이 다 안 보이네요. 어? 다들 어디 갔지? 아기 상어야, 어디 있어? 꼭꼭 숨은 상어가족, 다들 어디 있는 거야? 어? 울리가 핑크퐁에게 쪽지를 남겼네요. 핑크퐁! 우리 숨바꼭질을 하는 거야. 이제부터 우리를 찾아봐. 우리 같이 상어 가족을 찾아볼까요? 우리 같이 아빠 상어를 찾아볼까?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앗! 저기 아빠 상어다. 아니야, 나는 바다사자라고. 바다사자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어보겠어. 그럼 아빠 상어는 누구지? 어? 여기 있다, 아빠 상어. 안녕 핑크퐁, 나랑 같이 놀래? 아빠 상어를 다시 찾아보자. 아빠 상어는 여기 있다. 맞았어. 나야 나. 아빠 상어야.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우리 이번엔 엄마 상어를 찾아볼까?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핑크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뭐야? 왕자님인 줄 알았잖아. 미안해, 인어공주야. 우리 엄마 상어를 다시 찾아볼까? 아, 혹시 엄마 상어? 잘했어, 핑크퐁. 날 찾았구나.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여기 핑크 꼬리가 하나 더 있는데? 누구지? 나와줘. 에이, 아깝다. 핑크퐁을 속일 수 있었는데. 아하, 불가사리였구나. 안녕, 불가사리야. 이번엔 할머니 상어를 찾아보자.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어디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여기 꼬리 두 개가 있어. 하나는 꼬리가 두 갈래고 하나는 꼬리가 세 갈래야. 과연 할머니 상어는 누굴까? 할머니 상어의 꼬리는 이거야. 찾았구나, 핑크퐁. 잘했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그럼 이 꼬리는 누구야? 나야 나, 가지라고. 우리 그럼 이제 할아버지 상어를 찾아보자.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꼬리 할아버지 상어. 어디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찾았다, 할아버지 상어. 감히 날 건드리다니 독을 쏠 거야. 해파리가 독을 쏜대요. 어떡하지?
지금 뭐라고 했니, 해파리야? 아니에요. 우와, 할아버지 상어가 해파리를 물리쳐줬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상어. 고맙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란다. 할아버지 상어, 두루두루, 할아버지 상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야 하는 건 바로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여기 있나? 아무도 없는데? 그럼 여기? 여기도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올리? 그렇다면 여기? 찾았다! 올리까지 발견! 에이, 아깝다! 더 잘 숨을 수 있었는데!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우와! 아기 상어, 엄마 상어, 할머니 상어, 아빠 상어, 할아버지 상어, 상어 가족을 다 찾았어요. 대단해, 핑크퐁. 우리 이제 파티를 시작해볼까? 그래서 난 가족들이랑 사탕을 받으러 다녀왔지. 이거 봐라, 사탕이랑 초콜릿 엄청 많지. 이건 좀 나중에 먹고, 이건 오늘 먹어야겠다. 야, 깜짝이야. 에이, 뭐예요. 할로윈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였잖아요. 이제 그만해요. 엄마? 아빠?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망갈래! 친구들, 아무래도 가족들이 진짜 좀비로 변해버린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해야겠어. 핑크퐁, 도와줘! 가족들이 좀비로 변해버렸어! 올리, 안 그래도 바닷속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들었어. 나한테 지금 약이 4개 있는데
이거라도 먼저 보내줄게. 약을 더 구하는 대로 또 보내줄 테니까 안전하게 있어. 아, 고마워 핑크퐁. 핑크퐁이 보내준 약이야. 이걸 가족들에게 먹여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도록 해야 해. 친구들, 날 도와줄 거지? 엄마? 너무 무서운데. 일단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방이 침실이었으니까 여기에서 엄마를 찾아봐야겠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핑크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핑크색 꼬리다. 엄마인가? 그앙! 날 만지지 마! 인어공주도 좀비로 변해버렸네. 일단 엄마를 다시 한번 찾아보자. 여기도 핑크색 꼬리가 보여. 엄마? 엄마! 제발 진정하세요. 약을 드릴게요. 올리? 이게 무슨 일이니? 가족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진짜 좀비로 변해버렸어요. 엄마도 지금 막 약을 먹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렇구나, 올리. 고마워. 우리 빨리 다른 가족들도 구하러 가자. 올리, 엄마는 화장실 쪽도 한번 살펴보고 올게. 혹시 가족들을 발견하면 엄마를 불러, 알겠지? 네, 엄마. 아빠는 어디 간 걸까? 아빠? 친구들, 여기 어딘가에 아빠가 있는 것 같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자.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아빠, 여기 있어요? 배고파, 배고파. 이걸 먹어. 아휴, 놀래라. 아빠는 어디 있지? 찾았다! 아빠 상어 맞죠? 안 돼, 올리! 뒤로 물러서! 올리, 어서 알약을 던져! 여보, 정신이 좀 들어요? 내가 꿈을 꿨나? 내가 왜 여기 있지? 우리 가족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었대요. 올리가 약을 구해서 우릴 구해줬어요. 그랬구나. 정말 고마워, 올리. 핑크퐁이 준 약 덕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바닷속 친구들도 다시 원래대로 돌려줘야 할 텐데. 누가 밖으로 나가나 봐. 할머니랑 할아버지인가 봐요. 어서 따라가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들 어디로 가신 걸까요? 할머니! 할머니가 호박들 뒤로 숨었어요. 친구들, 우리를 도와줘. 할머니가 보이면 우리에게 알려줘. 알겠지?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 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할머니, 여기 있어요?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럼 혹시 여기? 아닌데, 어디 계시지? 올리, 알약을 던져줘! 아이고, 머리야. 아유.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게 다 무슨 일이다냐?
우리 가족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어요. 그래서 올리가 우릴 구해줬고요. 그렇구나. 아, 고맙다, 올리.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딨지? 할아버지다! 저희가 가볼게요. 쉬고 계세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내가 찾을 거다. 올리, 할머니랑 같이 가자. 네, 좋아요. 올리야, 할아버지를 꼭 찾아서 어서 원래대로 돌아오게 해드리자. 네, 얼른 같이 찾아봐요.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고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할아버지, 여기 있어요? 응? 여기가 어디라고 문을 두드려? 응? 저놈의 후크 선장, 아직도 저렇게 버릇이 없어서 영원.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응? 어디? 혹시 여기? 아유, 할아버지, 정신을 좀 차려봐요. 올리, 어서 약을 던지거라. 네. 어떡해? 약을 너무 멀리 던져버렸어. 올리! 엄마, 아빠, 어떡하죠? 약을 잃어버렸어요. 어떡하지? 일단 할아버지를 좀 진정시켜봐야겠어. 정신 차리세요. 저희예요, 상어 가족. 어떡하지? 우리 할아버지 어떡하지? 아, 그래! 그러면 되겠다! 이? 할아버지 상어! 이걸 드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우리를 못 알아보고 그래요? 미안해요. 다들 괜찮은 거지? 네, 저희 모두 다 괜찮아요. 그나저나 핑크퐁이 약을 잔뜩 구해왔구나. 네, 제가 바닷속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약을 얼른 구해왔어요. 정말 고맙다, 핑크퐁. 우리 그럼 바닷속 친구들을 모두 구해주러 가볼까? 네, 좋아요! 모두들 준비됐지? 하나, 둘, 셋 하면 던지는 거야. 하나, 둘, 셋! 우와, 다들 돌아왔다! 다들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다들 정말 고생 많았어. 다 같이 집에 가서 푹 쉬고 맛있는 것도 먹자꾸나. 좋아요! 친구들도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같이 들어가서 푹 쉬자. 널 지켜줄게.
곁을 지켜준 최고의 선물이죠. 항상 같이 갈게요. 따뜻한 사랑을 사랑해요. 딱 총 세운 집을 만들어.
세심한 아기 상어 뚜루뚜루뚜 꽃게들을 만났네 뚜루뚜루뚜 같이 놀자 같이 놀자 무서워 무서워 도망가 불쌍한 아기 상어 뚜루뚜루뚜 심심한 아기 상어 뚜루뚜루뚜 문어를 만났네 뚜루뚜루뚜 같이 놀자 같이 놀자 싫어 싫어 숨자 불쌍한 아기 상어 뚜루뚜루뚜 심심한 아기 상어 뚜루뚜루뚜 망치 상어 만났네 뚜루뚜루뚜 아기 상어야 같이 놀자 같이 놀자 나랑 나랑 같이 놀자 행복한 아기 상어 뚜루뚜루뚜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어여쁜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힘이 센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자상한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멋있는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우리는 뚜루루뚜루 바다에 뚜루루뚜루 사냥꾼 뚜루루뚜루 상어 가족 상어다 뚜루루뚜루 도망쳐 뚜루루뚜루 도망쳐 뚜루루뚜루 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자상한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멋있는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우리는 뚜루루뚜루 바다에 뚜루루뚜루 사냥꾼 뚜루루뚜루 상어 가족 상어다 뚜루루뚜루 도망쳐 친구 만났네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숨바꼭질 뚜루뚜루뚜루뚜 숨바꼭질 나는 신기한 가자미 노랑 초록 알록달록 예! 나는 신기한 가자미 나랑 숨바꼭질 해요 콕콕 숨어라 뚜루뚜루뚜 콕콕 숨어라 뚜루뚜루뚜 나는 하늘하늘 나뭇잎 해룡 해초처럼 흔들흔들 조심해 나는 하늘하늘 나뭇잎 해룡 나랑 숨바꼭질 해요 오늘은 핑크퐁이 상어 가족과 함께 수영을 하기로 했대요. 우리 같이 바다로 들어가 볼까요? 도와줘요, 친구들! 어? 할머니 상어랑 할아버지 상어네요? 무슨 일이에요? 어젯밤에 나쁜 해적 원숭이들이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아기 상어를 정글로 데리고 갔어. 얼른 구해주지 않으면 상어 가족이 더 위험해질지도 몰라. 어서 우리 가족을 구해줘, 얘들아. 이런, 핑크퐁, 친구들, 우리 같이 상어 가족을 찾으러 정글로 떠나자. 먼저 엄마 상어를 찾아보자.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핑크보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이쪽에서 핑크색 꼬리가 살랑거리는데? 누구지? 아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놓쳐버렸잖아, 핑크퐁. 어, 홍학이었구나. 미안해. 그럼 혹시 엄마 상어? 안녕, 핑크퐁. 이건 내 귀야. 분홍 코끼리였구나. 엄마 상어는 어디 있지? 아, 찾았다! 엄마 상어! 그래, 맞아. 나야, 나 엄마 상어. 찾아줘서 고마워, 친구들. 아빠 상어도 이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찾아주겠니? 좋아요. 우리 이제 아빠 상어를 찾아보자.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여기 어딘가에 아빠 상어가 있을 텐데 아 친구들 여기 파란 꼬리 두 개가 보여요 누가 아빠 상어일까? 여기? 그래 우리 같이 아빠 상어를 불러보자 아빠 상어 여기 있는 거 맞아요? 맞았어, 친구들! 이제 내가 나무에서 내려갈 수 있게 도와줄래? 아빠 상어가 나무에서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도와줄게. 우후! 친구들, 모두 정말 고마워.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찾았다 뚜루루뚜루 찾았다 야호! 우리 이제 아기 상어를 찾아볼까요? 아기 상어 어디 있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이건 누구지? 난 치타! 내가 얼마나 빠른지 보여줄게! 우와, 대단한걸? 아기 상어는 어디에 있을까? 어? 찾았다, 아기 상어! 하하!
드디어 핑크퐁도 잡았군. 아주 좋아. 오늘 밤 해적 친구들을 모아 큰 파티를 열어야겠다. 안 돼. 우릴 도와줄 친구가 어디 없을까? 어? 저기 꼬리 하나가 반짝거려요. 핑크퐁, 저 꼬리를 당겨봐. 어흥! 또 나쁜 짓을 벌이고 있구나, 해적 원숭이야! 야! 동물의 왕 사자다! 도망가자! 휴, 살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자 아저씨. 친구들아, 정말 고마워. 고맙긴. 내가 원숭이 대신 사과하마. 미안하다. 원숭이는 내가 혼쭐을 내서 다신 안 그러도록 할게.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찾았다 뚜루루뚜루 찾았다 우와!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아기 상어 모두 다 바다로 돌아왔어요. 잘했어요, 친구들. 핑크퐁, 친구들! 너희들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바다로 돌아왔어. 고마워, 핑크퐁! 고마워, 친구들!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이제 바다로 들어가 볼까? 좋았다! 정말 재밌어. 나들이 가자!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 주세요.